내가 몇 개 샀지? 나 잘못 담았나? 장바구니? 아니 이거 새 거잖아. 그렇게 놀이를 할 수 있는? 야 이 진짜 부서져 박스! 안녕하세요 으띠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이번에 구입을 했던 택배감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너무너무 뜯고 싶었는데 이거 찍고 뜯으려고 아직도 안 뜯었어. 못하고 해서 산 것도 있고 궁금해서 사본 것도 있으니까 제가 쓰는 거를 조금 지켜보다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택배부터 뜯을게요. 이거는 집에 가야 돼서 구입한 건데 부서져! 부서져! 박스! 아 진짜 진짜 왜 이래 박스! 아! 아 너는 진짜 너 고도비만이란 말이야. 진짜로 도우미가 안 돼. 도우미가 자동이도 따라하잖아. 에이 제가 솔직히 좀 쇼핑 중독이라 가지고 뭘 샀는지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뜯으면서 봐야 돼. 이거부터 보자. 아 이것은 옛날에 쓰던 건데 이사 오면서 버려가지고 내가 또 샀어. 약간 인조가죽 재질로 되어 있는 먹이 퍼즐인데 뭐야 이 젖꼭지 9개는 쉽겠죠? 기다려봐요. 이런 부품이 들어있어요. 이 부품은 기본 구성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더 추가로 살 수도 있어요. 난이도가 다 다르니까 여기 젖꼭지에다가요 이거를 이렇게 단추로 끼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감자님들이 하고 싶은 위치로 마음대로 끼우면 돼요. 짜잔 다 끼웠고요. 여기 틈새 틈새에다가 트릿이나 간식 같은 거 뜯어가지고 넣어주면은 애들이 강아지들 노즈워크 하듯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발로 빼고 막 코로 밀고 해가지고 약간 간식 찾는 재미를 느끼면서 체력 소모도 되고 눈의 발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양이들한테 그냥 먹이 주지 말고 갖다 뿌려주시면은 되게 좋아요. 애들이 찡찡거릴 때 해주면은 조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다음은 집에 가야 돼서 새로 나온 먹이 퍼즐인데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요 네모난 퍼즐을 이제 집안 곳곳에 다 붙여놓고 출근하시거나 좀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여기다가 트릿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다가 어 여기 트릿이 있네? 약간 발견하고 그렇게 놀이를 할 수 있는 야이씨! 요새 이거 티켓팅 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폴 안에도 숨겨도 왔고 코너에 또 이렇게 놨고 여기 내 양말 여기 여기도 이렇게 숨겨놨고 저쪽에도 이렇게 숨겨놨어요. 왜 하품해? 팡이도 저거 해야지. 먹이 트릿을 엄청 많이 넣어야겠어요. 이렇게 애들이 다 먹으려면은 여기 집에 가야 돼 제품들이 사진으로 나와있네. 다 엄청 갈색갈색 아이보리아이보리하고 집에다가 놔도 되게 예쁜 그런 제품들만 있으니까 여기 홈페이지에 감독님들도 구경해보세요. 자 다음은 제가 똑같은 거를 여러 개 산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건 뭐지? 몇 개 샀지? 나 잘못 담았나? 장바구니? 이렇게까지 많이 산 기억은 없는데 택배가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아니야 이거 새 거잖아. 아니 이거 새 거잖아. 아니 기다리세요. 조립 방법이 되게 특이한 게 그냥 딱딱딱 끼우는 게 아니라 이 종이 틈 있죠? 이 틈에다가 이렇게 박아야 돼요. 박는 식으로 조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은 게 이 박스의 조립 방법이야. 옛날에는 면으로 된 거 사봤는데 이게 좀 먼지도 덜 붙을 것 같고 구멍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놓으니까 안 예쁘네. 이렇게 하니까 예쁘죠? 뭐예요? 염색이 뭐예요? 이게 그렇게 좋아해? 종이 쪼가리 막대기가? 어? 이거는 산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그거야 쓰레기야. 이거 바동이 밑에 있는 거 이거. 이것도 산 거거든요. 이것도 조립해야 돼요. 이게 더 박스보다 조립이 쉽습니다. 박스 조립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요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조립하는데 거기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꼬이들.
의식의 흐름대로 하다가 잘못 조립한 사람. 자, 이렇게 네모네모 조립이 끝났어요. 이제 뭘 하냐면은 패딩인데 이거는 이제 고양이들이 패딩을 깔아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패딩을 이렇게 입혀줍니다. 조립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데. 분명히 맞게 했는데 뭐가 문제지? 아, 이게 힘으로 이렇게 당겨서 입혀야 딱 이렇게 맞네. 여러분은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누르고 조립하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지퍼 못 잠그지 말고. 오, 됐다. 오, 됐다, 됐다. 여러분 정말 딱 맞아요. 이렇게 헐겁게 하지 말고 딱딱 맞춰서 조립하셔야 잘 들어갈 것 같아요. 고양이들은 이렇게 잘 들어가겠지만 애동이나 바동이 같은 애들은 이거 못 넘거든요. 지퍼를 이렇게 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바동이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만하고 이거 집에 가야 되는 이거 팔아야 돼. 이거 너무 좋아하네. 팔으려고. 여기 들어와봐. 그쵸, 이렇게 탁. 저는 반품 안 한다. 이게 정전기 때문에 고양이 털은 좀 잘 붙기는 하는데 일단 모양이 너무 예쁘고 고양이들이 싫어할 수가 없는 재질이야. 이렇게 먹이 퍼즐, 이렇게 종이 박스, 그리고 패딩 박스까지 다 조립을 했고요. 저 종이 박스는 제가 두 개 샀어요. 왜냐면은 책상 옆에 고양이들이 자꾸 저 작업하는데 놀아달라고 막 울고 막 안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스크래처를 놓거든요. 근데 그 스크래처가 좀 지겨워졌나 봐. 잘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2단으로 쌓아주려고 구입을 한 거여서 이렇게 책상에다가 쌓아둘 예정입니다. 다음 택배 뜯어볼게요. 헬리스라는 브랜드에서 구입을 한 건데 인스타 광고에 현혹이 돼서 구입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미아홍철 선생님이 만든 브랜드? 쿠팡에다가 그 애기들 수유 쿠션 옛날에 제가 추천드렸던 거 있죠? 그거를 또 살라고 넣어뒀었는데 가격도 5-6만원대? 제가 옛날에 샀을 때보다 더 비싸진 것 같고 뭘까 말까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수유 쿠션보다 저렴한데 수유 쿠션이랑 비슷한 모양으로 나와서 구입을 했습니다. 색깔은 제가 브라운 색상으로 구입을 했어요. 일단은 지퍼 달려있어가지고요. 안에 내부 쿠션 혹시나 쉬를 해도 빼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높이도 낮아가지고 바동이랑 애동이가 올라가기에도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한번 써봐. 이거 한번 써봐. 아니 정색이 너라도 써봐. 아니 너네 돌아가면서 뭐 하는 거야. 옳지. 오, 잘하네. 와, 잘하네. 아니. 아까 안 자랄 때는 안 안고. 둘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둘이 뭐 해? 바동이는 굴하지 않는다. 아니, 누워서 찜을 해버렸어요, 바동스가. 너 아주 웃긴다. 엄청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정세가 빨리 너가 앉았어야지. 딱 아가 수유 쿠션 쓰듯이 너 진짜 인간 아기처럼 누워있네. 꼬리를 왜 먹어? 그건 네 거야. 아무리 느낌이 안 나도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바동이가 여기 있는 동안 다른 것도 까볼게요. 요거는 좀 산 지 좀 됐는데 이번에 같이 소개를 하고 싶어서 갖고 왔거든요. 카밍 컬러예요. 이렇게 흰 색깔 팩으로 쌓여 있는데 이거를 까면은 약간 실리콘? 고무 같은 걸로 된 목걸이가 들어있어요. 요거는 언제다 쓰냐면은 애들이 좀 싸울 때 많이 예민할 때, 합사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러니까 펠리웨이의 목걸이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옛날에 음이온 팔찌 유행했던 것처럼 이것도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거를 정승이한테 채워놨더니 좀 많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좀 합사를 하시거나 좀 예민한 애들, 병원 가야 하는 애들은 요거 사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걸이 하나당 30일은 쓴다고 하는데 이 3개가 세트로 들어있고 진공 포장되어 있으니까 캔으로 보관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쿠팡깡이에요. 쿠팡에서 구입한 것들. 요 핑크색 물건은 캐치태그 브랜드 제품이고요. 의젓한 고양이 노즈워크 박스. 그래서 노즈워크 제품을 제가 좀 많이 사는 편이기는 한데 처음 보는 물건이라서 구입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제가 살짝 제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래도 소개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립을 해봤는데 요 설명서 모양이랑
이 부품의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박스가 조금 약한 느낌이라서, 그리고 여기 구멍을 다 이렇게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립 부스러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르겠네. 좀 조립하기에 친절한 제품은 아니에요. 내장만 따로 쓰고요. 이 박스는 아까 정세기가 여기 누워있기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이렇게 냅둬야겠어. 이렇게만 써도 충분히 노즈워크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다음은 김집사 스마트킷이라는 장난감인데요. 사고 버리고 사고 버리고 엄청 반복해요. 구멍이 있잖아요. 또 여기 사이드에도 구멍들이 있거든요. 이 사이로 이 털 달린 미끼가 슉슉슉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런 장난감 종류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장난감이 유난히 그 움직이는 패턴이 좀 랜덤해. 이것도 많이 틀어놓으면 애들이 질려서 안 놀거든요. 그래서 버렸다가 지금 바동이 때문에 또 구입을 했습니다. 진짜 좀 약올리게 놀아주는 장난감이에요. 삐죽삐죽. 이것도 기억나시죠? 엄청 옛날에 원룸에 살 때 보여드렸던 팝콘 튀기는 자동 장난감. 먼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배터리를 안 넣어서 너무 편한 것 같아. 근데 좀 이렇게 털 빠짐이 심합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움직임이 시원찮지? 배터리가 없는 겨? 배터리가 없는 건지 이게 시원찮은 건지 모르겠는 게 이 박스에 정체불명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누군가 반품한 제품을 저에게 주지 않았나 싶어가지고요. 조금 찝찝합니다. 한번 이거는 충전을 해보고 불량품이면 교환을 하든 반품을 하든. 배터리를 충전을 하니까 다시 잘 되기는 합니다. 자, 마지막 제품은 이 큐브플래닛에서 주문한 스크래처 보드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은 지금 여기 옆에도 있는데 이렇게 슬라이드가 없는 제품에다가 끼워가지고 슬라이드를 강제로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완전 원래 붙어있던 구성품 같죠? 제가 지난번에 가나치모 캡페어에 가가지고 그 캡포를 새로 샀는데 거기에는 슬라이드가 너무 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짭뚱한 슬라이드를 새로 샀고요. 이거는 캡포에다가 잘 끼워두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요거를 살 때 두 가지 옵션을 꼭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슬라이드를 고정하는 고정 장치를 옵션으로 따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슬라이드만 구입을 하시면은 여기 아무데도 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집게발 같이 생긴 고정 장치를 꼭 같이 옵션으로 구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슬라이드의 길이가 너무 짧다, 이거를 달게 되면은 이렇게 너무 수직으로 달릴 것 같다 하시면은 여기 옵션에 이런 연장하는 다리가 있어요. 이 슬라이드의 끝부분에 달아줘서 이 슬라이드의 시작하는 높이 자체를 조금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더 완만하게 경사가 지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올라가기도 편하고, 사실 고양이들은 바닥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팔을 뻗어서 팔 닿는 부분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고정 장치랑 연장 부품을 같이 구입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살 땐 없었는데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 카페트도 나오더라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최근에 구입한 물품들을 같이 뜯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후지마비 고양이들을 위한 추첨템 모음이랑 왜 샀지 싶은 물건들 모음을 준비를 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